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1%의 영감 있잖아요. 그 1%의 영감이 99%의 노력을 빛나게 만들어줄 거라고 나는 그걸 확신한다고. 그리고 가급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가급적 그 영감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이 자리에 섰다. 즉 앞으로 말이죠. 동일한 글을 읽고도 예전과는 다른 눈동자로 예전과는 다른 이 뭐라 그래 이걸 글을 읽고 내 반응이 다르다고 이걸 영감이라고 영감 내 반응이 다르다고 글을 읽고 만약에 내가 남은 시간을 완벽한 몰입 완벽한 집중을 쳐서 이걸 보잖아요 하나하나의 터득이 응? 여러분들을 바꿔갈 거라고 그때마다 더욱더 몰입해갈 거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점점점 증가될 것이므로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이게 점점점 강해질 거라고 그걸 선생님 그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본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해본 사람이 한 말 그게 예전에 얘기했던 그 양주동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안광이 지 배를 철하다니 이게 왜 그 말이 내 선생님 머릿속에 이게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느냐 여러분 말할 때 그 시절에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자부심이 강력하게 가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을 측정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측정할 때 그 사람의 문제풀이 능력을 측정할 때 해결 능력을 측정할 때 객관적으로 필연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문제가 설계되어 있다고 그걸 믿으라고 평가를 믿으라고 그런 시험지가 여러분 앞에 올 것이라고 그때 실력 발휘한다 이게 말이지 정말 노력해봤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있잖아 자신의 과거의 노력을 그렇게 값싸게 평가하지 않아 그게 내 인생이야 그리고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성취할 자격도 있고 남은 세월 그렇게 몰입할 수도 있는 거라 지금까지 싸웠던 여러분을 믿으라고 여러분의 노력을 믿으라고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눈동자가 책을 뚫도록 다시 본다고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여러분 한성원 했습니다